작년 6.17 대책 때 나온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이 결국 1년여 만에 전면 폐지됐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작년 6.17 대책 때 나왔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규제 강화가 관련 개정 법안이 발의가 된 지 1년여 만에 폐기되면서 2년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6.17 대책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해당 단지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한 경우에 한해서 분양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려고 했었죠. 아파트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9월 10일 날 발의가 됐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작년 말까지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올해부터는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만약 시행이 됐다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당의 반대도 있었고 또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 개정안이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떠돌다가 결국에는 1년여 만에, 그러니까 올해 7월 12일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내용 개정안에서,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2년 요건을 부여하는 그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폐기를 시킨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2년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입주권은 보장받게 됐습니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은 없던 일로 됐습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집주인분이나 아니면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전면 폐지하게 된 이유가 뭘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임대차 시장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은 임대차 3법과 충돌이 됩니다.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해당이 되는데,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2년 계약을 많이 하는데 그 2년이 끝날 때쯤에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갱신청구를 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2년 살고 나서 2년 더 살 수 있는,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 물론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한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 요건을 붙여버리면 집주인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그 2년을 거주하려고 하겠죠. 거주 안 했다면.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버리면 당연히 임대 물량, 특히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물량이 감소하니까 임대료, 전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세난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집주인이 거주해버리면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임차인분들, 그분들,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택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재건축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신축보다, 새 아파트보다 전세 월세는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게 바로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런 재건축 아파트에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버리면 더 이상 서민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대책에 억울한 서민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2년 요건을 전면 폐지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기존의 투기 수요 억제 대책과 중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세금 규제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사는 게 굉장히 부담이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는 투자자보다는 실거주까지 겸한 실수요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2년 요건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 주요 지역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돈 좀 되겠다라는 것들인데, 뭐 여의도나 목동이나 압구정이나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잠실 또 강남의 대치동, 이런 곳들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거래를 허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만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상황에서 2년 실거주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폐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작년 6.17 대책에서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이 언급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재건축을 시행하는 단지들에서 사업 속도를 더 빨리 진행을 시켰습니다. 실거주 2년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빨리 받아버렸다라는 거죠. 앞서 제가 작년 9월 10일 날 이렇게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담은 도정법을 발의했다라고 했는데, 그 경과 규정에 법이 시행되고 나서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합 설립을 받은 단지는 실거주 2년 요건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거주 2년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을 빨리 받아버린 거죠. 뭐 예를 들어본다면 개포동에서는 주공 5, 6, 7단지, 뭐 신반포 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동 한양 2차,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에 있는 신정동 수정아파트, 이런 곳들이 서둘러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그 단지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버리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합 설립되기 전에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단지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서둘러 받아버리니까 그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 투자자들이 빨리빨리 집을 사야 되니까 투자자가 확 몰려버린 거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가격 폭등을 불러와버렸다. 물론 이 이유는 앞선 두 가지에 비해서는 순서가 밀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 이런 것도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 이거를 전면 폐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이 폐지가 되면 앞으로의 재건축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실거주 2년 요건이 없어졌으니까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받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하는 이 매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노릴 것이고요. 아니면 아예 초기 단계,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도 전, 하지만 사업성은 있고 재건축 얘기가 나돌고 있는 이런 아파트도 타겟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 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물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버리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니까 그 전에 사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앞서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나서 합의했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앞당기는 부분이 걸려 있잖아요.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부터 조합 설립 전에 시도지사가 날짜를 지정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니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서 빨리 재건축 아파트를 사자라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앞당기는 건 앞서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만나서 합의할 때 그때 계획은 올해 9월 시행이 목표였으니까 9월 전에 이렇게 안전진단 통과부터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자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법 시행 후에도 시도지사가 날짜를 지정해야 되니까 그 지정 전에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인데 투기과열지구는 투자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제 서울시장이겠죠. 오세훈 시장. 과연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 전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의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놔둘 것인가? 제가 볼 땐 바로 다 지정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빨리 재건축 아파트를 사자라는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이 폐지가 되면서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알아봤는데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만,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세금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있으니까 기타 요건들 잘 따져보시고 자금 계획 잘 세우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